니네 그 얘기 들었니? 그 소금 창고. 글쎄 저번 주에도 어떤 애가 자율학습 끝나고 밤에 지나가는데. 아, 맨날 재석게 빚 가져오고 지랄이야. 괜히 빚 가져오고 그러니까 무섭다. 아 진짜 잠깐 담치고 나가서 오뎅 좀 먹고 온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. 사람을 늦게까지 붙잡아놓고 그러냐? 요밤까지. 요즘 교복이면 눈 벌게 지는 변태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밤중까지 땡띠 붙이기 웬 말이냐? 여기 어디 변태라도 숨어온 거 아니야? 야 재수없게. 차라리 변태보다 귀신이 낫지. 변태는 생각만 해도. 어머 쟤 좀 봐. 이게 너 여기서 뭐하니? 엄마는 어딨어? 어? 아, 줄기똘. 하나가 없구나. 거기서 또 귀신 보고 기절했대. 진짜.
배. 배? 네요. 어, 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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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잘 쉬었어? 생각보다 복귀가 빠르네요. 아, 이 사람 참. 죄송합니다. 저 어리버리 청주는 누구세요? 민영사 정직된 동안 새로 배치됐어. 서울청 과학수사계에 있다가 자원해서 왔는데 완전 신병이나 마찬가지야. 잘 좀 부탁해. 과학수사계에서요? 근데 왜 왔대요? 직접 물어봐. 네 파트너니까. 네? 정춘, 빌려문 있나? 네? 사인은? 글쎄요. 일단은 질식사일 가능성이 크지만 사체가 너무 심하게 훼손돼서요. 부검을 해봐야 알겠는데요. 알았어. 정천, 구석구석 잘 찍으라고. 네. 뭐예요? 걔가 말해주고 있더라고. 그래, 뭐더라고 시켰지. 정정호라고 29세 소방관들의 화재 진압 원하니까 이렇게 있더라는 거야. 그나마 비가 와서 크게 번지지 않는 게 다행이지. 바쁜데 아, 아저씨 고맙다. 아, 저 국민 인사드려요. 아유, 왔어. 아유, 고마워. 잠깐만요. 일단 보자. 남자답고 자신감 넘치고 믿음직스럽잖아요. 잘생겼고. 됐어? 수빈아, 나랑 이렇게 결혼해줘서 고맙고, 우리 만난 지는 별로 안 됐지만 앞으로 시간 많잖아. 행복하게 잘 살자. 사랑해. 오케이. 야, 잘하면서 빼기는. 에휴. 어, 왔냐? 이야, 김동민. 어, 왔어? 드디어 오늘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떡치는구나. 아이고, 이 미친 새끼. 그나저나, 어,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? 아, 어제 뮤직비디오 촬영 있었는데 밤 좀 새가지고 좀 피곤하다. 딴짓하느라 밤샌 건 아니고? 아유, 씨. 내가 하여, 뭐야? 하여간 어? 다들 지 같은 줄 안다니까. 야, 시작한다. 들어가자. 어? 실수하지 말고 들어간다. 어? 정말. 야, 너 또 옷 샀냐? 아유. 그럼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. 신부 입장. 몇 년째 빈집이었어요. 그러다 작년 이맘때쯤엔가 주인이라고 왔는데. 혹시 최근 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? 뭐 가끔 외제차들 몇 대 왔다 갔다 하면 이 집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. 막 큰 소리 나오고 또래 젊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. 아, 누가 봤는데 그 사람이 무슨 심리 치료실인가 어딘가 다닌다 그랬어요. 수고했다. 술 좋아졌다니까 보니까.